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입니다. 네, 오늘은 6월 옷자람이 심한 다육이 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네, 베란다에서도 유난히 옷자라는 다육이들 있죠. 예, 그 다육이들이 까칠한 다육이에 속하는데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 옷자람이 심한 다육이는 안 들여서 안 키우는 게 괜찮겠지만 그래도 또 예쁜 아이라 또 데리고 들어와서 베란다에서 적응시켜보려고 예, 또 구입하고 또 구입하고 그러죠. 예, 고 다육이가 여기 TM이랍니다. 예, TM이 제가 하나 작은 아이 데리고 와서 예, 블룩 속입장이 솟아올라서 예, 요렇게 아래쪽에 그 블룩 솟아오른 자구를 요렇게 적심해서 또 요렇게 작게 키우고 있죠. 예, 그래도 요 공분에서도 요렇게 입장이 길쭉하면서 예, 옷자라려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. 예, 그래서 요 다육이들은 원래 품종상 예, 베란다 안에서 예, 예쁘게 키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제가 계속 말렸잖아요. 예, 계속 말렸더니 오늘 그래도 만져보니까 입장이 짱짱한 거예요. 예, 그런데 데리고 나와서 보니까 자구가 하나 달렸었죠. 예, 자구도 다 마르고 그리고 아래쪽에 하엽이 거의 한 8장, 9장 정도 아래쪽에 하엽이 져서 통풍이 안 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렇게 옷자람이 심하고 까칠한 다육이는 6월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잘 체크하셔서 물준지한한달 보름 넘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옷자라도 물을 주어야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TM이 제가 조금 이 내도와 내 던져 두었더니 자구도 말라고 예 요렇게 아래쪽에 하엽도 지면서 요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. 예 그래서 요 다육이가 TM이 또 그렇다고 해서 명당자리에 아닌 것도 아니죠. 예 자리 배치도 명당자리 주고 했는데도 제 베란다에서 제일 예 까칠한 그런 TM인 것 같아요. 예 TM이랑 러블리 로즈가 제일 까칠하죠. 예 그리고 또 슈가 베이비 예 이렇게 옷자라는 다육이는 물을 자꾸 말리다 보니까 요렇게 다육이도 약해지면서 속입장도 안 좋고 예 요렇게 되죠. 예 그래서 요런 다육이들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6월에 너무 한달 보름 이상 너무 물을 말렸다 싶으면은 물을 꼭 챙겨 주어서 다육이가 탈이 나지 않도록 예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예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러블리 로즈 보니까 하엽도 지면서 예 지금 속입장은 아주 짱짱한데 러블리 로즈는 그래도 웃자라도 제가 얼마 전에 또 물을 한번 챙겨 주었답니다. 예 그리고 또 슈가 베이비도 물 챙겨 주고 예 요렇게 나름 예 건강한 모습으로 하면서 예 그렇게 옷자라면은 또 옷자라는 대로 예 수영을 그렇게 키워야 될것 같아요. 예 옷자란다고 물을 안 주니까 저기 TN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속입장도 조금 이상해요. 예 속입장도 뭐 철화가 될것 같은 예뭐 속입장도 이상하죠. 예 그래서 요런 다육이들이 제일 까칠한데 우리 이웃님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저렇게 옷자람이 심한 다육이 까 까칠한 다육이들은 이 물을 너무 굶기지 마시고 예 물을 한번 한달 보름 넘었으면은 물을 한번 흠뻑 챙겨 주셔서 또뭐 옷자라면 또 옷자라는 대로 예 그렇게 키워야 될것 같아요.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물준 다육이들 다물 반응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또 체크를 해 보았더니 예 비올라 센서 같이 물 주었거든요. 예 에포트 글로우와 칸테와 물 주면서 같이 물 주자 싶어서 물 주었는데 비올라 센스 요 아이는 14년 된 아이죠. 예, 외두로 요렇게 와서 이렇게 사두로 요렇게 이 분지를 하고 했는데, 요렇게 지금 굉장히 물 반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예, 완전 두껍게 요렇게 물 반응이 있네요. 에프트 글로우도 완전 빠당빠당해졌답니다. 예, 그리고 칸테 한번 볼게요. 입장. 여기 지금 빳빳해졌죠. 예, 입장 끝이 흐물흐물했던 게 요렇게 물을 먹고 빳빳해졌답니다. 예, 그런 대신에 또 요렇게 치마 입으려고 아래로 처지고 있죠. 아래로 처진다고 해서 또 물을 안 주면 안 된답니다. 예, 아래로 처지면 또 처지는 대로 나중에 또 가을에 또 수영을 잡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물을 이 너무 말리지 마시고 까칠하고 옷자라고 치마
잘 입는 다육이도 물을 꼭 챙겨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칸테도 물 먹고 지금 중간 입장이 완전 빠당빠당해졌죠. 예, 요렇게 건강하게 이 다육이 입장이 힘이 있도록 예,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관리법인 것 같아요. 예, 지금 흙개리도 지금 조금 지금 많이 말랑거리는데 요 아이도 지금 물을 또 챙겨 주어야 되겠네요. 한 며칠 동안 계속 햇빛이 나서 다육이들이 곱물마라하는 그런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예, 며칠 전에 한 20개 정도 많이 물을 챙겨 주었는데 물 챙겨 준 다육이들은 굉장히 예, 물 반응도 좋고 빵짱짱하고 그리고 또 입장이 돌덩이처럼 예, 그렇게 된 반면에 지금 며칠 전에 물을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오늘 또물 체크해 보니까 더 말랑거리네요. 예,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은 꼭 물을 찾아서 챙겨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연봉 한번 보세요. 예, 물 챙겨 주고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죠. 예, 요렇게 지금 오랫동안 한 달이 넘어서 물 필요한 그런 다육이들은 지금 6월에 지금 햇빛이 계속 예, 요렇게 되고 기온도 높아졌을 때 예, 물을 꼭 챙겨 주셔서 건강하게 예, 요렇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도 연봉도 보니까 완전 입장이 이 돌처럼 돌멩이처럼 아주 짱짱하게 예, 요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네요. 예, 흑산은 뭐 최근에 또물 챙겨 주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예, 괜찮죠. 예, 용을 한번 물 챙겨 주어야 되는데 만져보니까 뭐 아직까지 중간 입장이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워낙 요 아이는 많이 말려도 혼자 물 조절 잘하는 아이라서 예, 아주 말랑말 지금 햇빛이 지나고 한 서너 시쯤 됐는데 제가 오늘 예, 조금 습도 조절을 위해서 그리고 또 베란다 바닥에 먼지가 또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. 예, 요즘 병충해들 많이 좀 위험할 때죠. 예, 그래서 병충해를 방제약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또 방제해 주시는 우리 이웃님께서는 또 괜찮지만은 저처럼 또 약방제를 안 하시는 우리 이웃님께서는 항상 예, 바닥에 청결하게 그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훨씬 예, 벌레나 이런 게덜 꼬이죠. 예, 그래서 오늘 베란다 물 청소도 구석구석 다 해주고 예, 요렇게 아주 예, 깨끗하게 요렇게 말랐네요. 예, 요렇게 물 청소하다 보면은 하엽 진 것도 나오고 하엽이 나도 모르게 요렇게 떨어져서 그 하엽에서 또 벌레가 깍지가 또 기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정리된 밑쪽으로 구석구석 떨어진 하엽도 예, 물 청소하다 보면은 예, 쑥쑥 내려오죠. 예, 그래서 그런 것도 깨끗이 씻어 내리고 예, 중간중간 요렇게 바닥을 깨끗하게 해서 약방제를 안 해도 예, 이 벌레가 꼬이지 않게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이 베란다 물 청소도 흠뻑 해주고 그리고 또 어제 물준 다육이 또물 반응이 어떤지 그것도 보고 오늘 보니까 요렇게 TM이 자구가 다 마르고 요또 속입장도 이상하고 해서 아래쪽에 보니까 하엽이 뭐 두세 칸 오만상에 이렇게 하엽이 져 있길래 예, 하엽 제거해주고 웃자라거나 말거나 무조건 살려야 되죠. 예, 그래서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. 예,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베란다에서 아주 까칠하고 웃자람이 심한 다육이는 너무 또 물을 말리지 마시고 예, 물을 한번 챙겨주셔서 건강하게 그렇게 또 만들어 놓고 또 가을에 또뭐 조금 이 웃자람이 심하면은 다시 또 가을에 달구어서 또 수영을 또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. 예, 여기 마리드금도 물준지 조금 오래되어서 요 아이가 이제 조금 이물 조절을 잘하는 것 같네요. 예, 요렇게 물을 안 주어도 짱짱하게 요렇게 잘 지내고 있네요. 예, 그래서 마리드금은 아직 물을 안 줘도 괜찮겠고 말간군생이 너무너무 예뻐졌죠. 예, 말간군생이 처음에 너무 이 어린 자구들이 너무 바글바글해서 아, 요 아이 참 까칠하겠다 싶어도 가격이 너무 착해서 제가 이 드리는 아이죠. 예, 그런데 지금 굉장히 처음보다 이 색감도 아주 진하게 되면서 이 자구들 얼굴이 이제 형태로 갖춰져서 아주 예뻐졌죠. 예, 그래서 요렇게 까칠한 다육이도 있는 반면에 요렇게
이렇게 말강군생처럼 이 착한 예 그런 품성을 가진 그런 다육이들도 많죠. 예,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그런 다육이를 이 선택해서 예 기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뭐 두세 번 실패했는 다육이는 더 이상 또 들이면 안 되겠죠. 예, 저도 TM 조아이 두 번째인데 조아이 실패하면 이제는 안 드릴 작정이에요. 예,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잘 크는 그런 다육이도 가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만 키워도 힐링되도록 그렇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다육이 관리는 이 베란다 바닥 예, 물 청소를 해서 예, 하엽진 거, 저 구석구석 있는 거 다 예, 씻어주고 그리고 또 오늘 하초 관리는 조금 오늘 물 청소를 해주어서 이 습도 관리에 아주 괜찮죠. 예, 하초들은 습도가 조금 높으면서 화분 속이 건조한 상태로 되어야 이 괜찮다고 하네요. 예, 그래서 보니까 뿌리는 이렇게 위덕이 잘 말라 있고 바이올렛도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꽃핀 상태로 잘 있죠. 예, 인파첸스도 잘 있고 예, 여기 아지랑이도 아주 꽃이 노란 안테나처럼 이렇게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있네요. 예, 그래서 오늘은 이 오전에는 물준 다육이가 없고 하초들도 오후에 조금 해가 지고 나서 예, 고를 때 물을 챙겨주시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. 예, 여기 오늘 예, 두송이가 활짝 피었죠. 예, 봉오리째 이렇게 아주 작은 예, 고 봉오리가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또 터트리고 뒤쪽에 하나도 터트리고 예, 그래서 제가 오늘 후쿠시아 요아이 영양제를 조금 이 1000:1로 희석해서 예, 물 줄 때 조금 물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예, 그렇게 해주려고 한답니다. 예, 왜냐하면은 뭐 꽃 필 때는 영양제를 뭐 안 줘도 된다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또 제 경험상 이렇게 피고 지고 이렇게 할 때는 예, 영양제를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후쿠시아를 오늘 영양제를 조금 줄까 하네요. 예, 여기 아래쪽에도 핑크 키세스도 요 아이들이서 한 달 보름이 넘도록 지금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잖아요. 예, 그래서 그런 하초들은 아무래도 영양이 조금 필요하고 그럴 것 같아서 예, 조금 오늘 1000:1로 하이포넥스 레이쇼 온액이 있죠. 예, 그거를 희석해서 예, 조금 물을 조금 챙겨줄까 하네요. 예, 여기 목수국은 이렇게 꽃도 조금 그런데 조금 아래쪽에 조금 약간 마른 듯한 그런 게 보이는데 정상인지 그게 제가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조금 또 이 지켜봐야 되겠죠. 예, 요렇게 목수국이 요렇게 꽃 피고 잘 있고 여기 또 로벨리아도 아주 건강해졌죠. 잎송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활짝 피었답니다. 예, 그래서 로벨리아도 지금 꽃을 잘 피우고 있고 여기 풍로초가 요 흰색 예, 꽃방 꽃멍울이가 하나 올라오죠. 예, 조만간 한 이틀 후면은 하루 이틀 후면은 하얀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요렇게 하초들도 잘 자라고 있죠. 예,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. 예, 목마가렛이 제가 요 아이들을 쓸 때 핑크색이었잖아요. 예, 그런데 핑크색이 아니었던가 봐요. 희한하죠. 예, 제가 데리고 왔을 때는 핑크색이었는데 요렇게 새로 올라오는 꽃봉오리가 하얀색이네요. 예,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하얀색인데 이 바깥에서 이 햇빛을 너무 봐서 분홍빛으로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삼색 목마가렛도 있다고 하네요. 예, 흰색과 핑크색이 섞여 있는 예, 그런 것도 있다는데 일단은 지금 요렇게 이 2차로 피는 요 아이가 흰색으로 요렇게 피었답니다. 참 신기하죠. 예, 요렇게 두송이가 예, 새로 다시 피었네요. 예, 여기 사랑초도 요렇게 조금 오늘 꽃이 요렇게 한 송이 피었죠. 예, 그리고 또 여기 삭소름은 요렇게 마지막으로 꽃을 요렇게 끝까지 또 요렇게 피고 있네요. 예, 삭소름은 제가 조만간 삽목했는 아이 그리데에
그 바구니에 심을 때, 그잘 심어서 그리 그는 모습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예, 요렇게 오늘 화초 다육이 관리를 이 베란다 물 청소부터 시작해서 예, 그렇게 관리를 해 주었네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